이럴 거면 재난안전관리법이 왜 있고 장관이 왜 필요하고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없어도 되죠. 네.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사람 많이 모이면 각자 알아서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면 그렇죠. 장관이 왜 필요하고 나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자율단 구성해갖고 우리가 막고. 그렇죠. 그건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장관들의 의무가 있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추상적 의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적 의무가 도출되냐 아니냐라를 놓고 이제 쟁점을 예. 다툼이 있는 거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관리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법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참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또 의무를 안 지켰다. 그렇죠. 사고가 난 후에는 당연히 중수본 만들어야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중수본이 안 만들어졌던 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관이 당연히 법적 의무가 있지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할 조치를 다 했는데 159명의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네.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막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실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공무원법상 장관이 공무원 그것도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로서의 그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지 그 부분을 위반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법적 의무를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법적 네.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탄핵 이 재판에서는 문제 삼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은 계속해서 네. 뭐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위반은 없다. 법 위반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네. 사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법률 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장관이? 탄핵 사유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고 봐요. 보여져요. 네. 충분히. 그러면 과연 이 법 위반이 있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항상 조그마한 법 위반만 있어도 탄핵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일반적인 법리는 그렇지. 작은 법 위반이 있어도 바로 탄핵 이건 아니고 법 위반이 있는데 그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이 될 때 탄핵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법 위반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얼마나 중대하냐. 중대해서 장관, 행정안전부 네. 장관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려야 될 정도냐 이제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측의 그 대리인들은 네. 당연히 유족들 그리고 그때 그 참사 현장에 계셨던 생존자분들이 계세요. 그 생존자분들의 목격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유족들의 그 이제 가슴 아픈 목소리 듣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재판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시겠지만 112에, 119에 맞아요. 많은 신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막 질식할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던 거 네. 그랬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상민 장관 측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유족들 그리고 생존자분들이 증언하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은 네. 탄핵 재판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으로서의 국가로서의 역할에 그렇죠. 대한 사실상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나라의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예. 그 시스템이 붕괴됐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사실 탄핵의 그 결정문에 법 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시가 될 텐데 네. 그것 자체가 과연 그 이태원 참사 그 가슴 아픈 참사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했고 과연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